네, 오늘의 일곱 번째 소식이요. 이 뉴스탑10이 뽑은 내 4위입니다. 자, 패배 책임을 둘러싼 내부 충돌이 이 묵은 계파 갈등을 청산하자는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겉으로는 계파 갈등 청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차기 당권 경쟁을 위한 이 포석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세균 전 총리가 이끄는 SK계라고 하죠. 정세균 전 총리가 이끄는 광화문 포럼이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보시죠. 국민들이 보실 때 우리 당이 4분 5열 같은 그런 느낌이 보여지는 게 대선 때부터 이렇게 그룹 모이다 보니까 어디계에서 누굴 지지하고 이런 게 많이 자리 잡아서 이제 그런 계보 없이 공부 모임 계파 없이 이제 국민들 보고 초심 원심으로 민주당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고생했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님한테 저희가 사전에 뭐 말씀드리거나 의논한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 그랬더니 잘했다. 그 공부 모임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꼭 필요한 모임이지만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볼 때는 오해 소지가 많은 그런 그 포럼이 됐으니까 이거는 그 해산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뭐 정세균 전 총리가 이끄는 이 모임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모임도 해산이 됐습니다. 자, 이병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파로 오해될 수 있는 의원, 이 친목 모임을 해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일각에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재명계 인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어떤 얘기인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생뚱맞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는데 계파를 해체하는 게 뭐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모르겠고 일단 계파를 해체한다는 건 계파가 뭘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해체를 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모르는 계파 내부에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계파 해체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대안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뭐 계파라고 하는 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169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동일한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각도 자체가 국민을 위해 있는가 아니면 진짜 계파 자신의 이익에 있는가 이 각도로 봐야 되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돌아본다면 왜 민주당의 당심이 민심과 멀어졌는가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19년 8월 달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부터 시작됐던 조국 옹호가 소위 민심과 당심의 유리를 보였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이후에 2020년도 유성정당 만들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은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리당원 70%는 거기에 찬성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성비위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된 대응을 했습니까? 그 2021년도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무능력한 모습을 보셨습니까? 이런 게 누적됐으니까 2022년도 소위 대선과 지방선거로 다 패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3년 동안 당심이 민심과 이격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먼저인 거죠. 그런 토론을 해보니 그런 결과로서 아 개파들이 서로가 네. 자기 이익에 몰두했구나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개파를 해체해야 되는 건데 앞뒤 아무런 여지도 없이 그냥 개파를 해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다 해체해라. 당신들 같은 경우도 뭐 소위 친명계들이 중심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이런 식의 논쟁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초점을 잘못 잡았다. 각도가 잘못됐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성이 없는 어떤 이런 개파 해체 이런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요.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혹시라도 이제 형사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강제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체포 동의안 이런 거 의결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안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당권에 도전할 수 있겠느냐? 이재명 의원은 네.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 정권 1, 2년 차의 인기가 좋은 대통령을 상대하러 그분이 나선다. 그분이 좋은 선택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자,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걱정을 할 리는 없을 텐데요. 이게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는요,
자신이 가장 두려운 상대를 김혜영 대표의 한정의 원내대표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발언을 하는데 굉장히 발언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고 굉장히 지금도 불편한데요. 굳이 이 발언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태섭 전 의원 징계에 관한 이 건은 금태섭 전 의원 한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 우리 당이 너무 그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결국 당권 도전할 거라고 보세요? 좀 해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야당의 상대한 조합으로 제일 두려운 조합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대표 김혜영, 원내대표 한정혜. 김혜영 의원 같은 개혁적인 성향의 대표가 있으면 제가 메시지 낼 때 힘들어집니다. 김혜영 의원 거침없죠. 그리고 한정혜 장관 같은 분들, 이분 우리 당에서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이게 본심인지 의도가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이나 이 한정혜 의원을 콕 집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평론가님?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도 민주당이 김혜영 대표, 한정혜 원내대표 조합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저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두 사람 다 인품에 대해서 나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다 민주당 평균치보다 진보적인 정치인들입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뭐 민주당보다 더 좌쪽에 있는 정당에 가도 좀 무방할 정도의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한정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한정희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친노동 성향의 의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세 번째, 그러면서도 포용적이고 통합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강점이 많은 정치인들인데, 그럼 이준석 대표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글쎄요, 이준석 대표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저는 민주당에서 김혜영 대표, 한정희 원내대표 못 보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좀 걱정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저 얘기를 하면 지금 한국 정치 문화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준석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공산이 굉장히 있는. 높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김혜영 전 의원이나 한정혜 의원의 정치적 진로를 더 네. 악화시킨 게 아닌가. 뭐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네. 좀 그런 공교로운 생각이 듭니다. 본심이 뭔지 의도가 뭔지는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도훈 의원님.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요즘 이런 말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열이 심해지는 대목이 아니냐. 저희가 그래서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수박. 민주당인 척하는 보수 인사, 뭐 다음 내용은 너무 저녁 식사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보기만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민주당이 분열이 스텝을 밟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전에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분열이 심했을 때 또 그때 나왔던 용어가 있습니다. 난인구와 백바지. 그 용어가 다시 생각나는데 열린 우리당 때였나요? 뭐 그렇죠. 네. 근데 뭐 비슷한 그 상황에 재현됐는데 지금 근데 난인구와 백바지만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이제 그 함축된 의미 같은 게 거기에 표현이 돼 있는데 지금 나오는 뭐 수박을 제외한 저 단어들은 굉장히 듣기에도 거북하고 뜻도 너무 과격하고 해서 민주당이 앞으로 가기보다는 뒤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저 중에서 이제 특히 재밌는 거는 수박이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는 원래 해방공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겉으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자인 척하지만 속은 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인 사람들을 일컫는 거의 확정된 용어였는데 이 용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겉으로는 이제 민주당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국민의힘 응원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의미로 사용됐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당색이 빨간색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드라마틱한 이 용어의 변화에 약간은 좀 뭐 현기증을 느낄 정도고 저런 단어들은 당에서는 뭐 써도 좋지만 이런 게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굳이 알게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굳이 저희가 너무 보여드렸나요? 네. 혼란스러운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을 국민들만 하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